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이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네, 사랑하는 믿음의 조력자 여러분, 제 16호 빈민촌 극빈자를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오늘도 11일째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일 완공 목표로 이제 막바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알려드렸던 대로 일단은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이신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비용 중 남는 비용으로 일단 급하게 김순주씨 외상값을 좀 갚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사를 재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색칠 작업, 또 천정 색칠 작업, 실내 벽면 색칠 작업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외벽 작업도 색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색칠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 길을 시멘트 작업, 콘크리트 작업만 하면 이 빈민촌 제16호 걷지 못하는 토아 아저씨의 집들이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깡깡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잘안 되기 때문에, 잘 되는 하나님을 찾고, 형통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복 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죽음의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질병에서 나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안 됨에서 잘 됨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복권을 산 적은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기 위해서 복권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당첨되는 그 확률은 뭐 몇천만 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해마다 신년이 되면 복을 찾기 위해서 무당에 간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복을 찾기 위해서 무당에 가서 올해 어떻게 하면 복을 찾을 수 있는지 점을 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모든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내 지금 앞에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무가 나무에게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한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았을지라도, 나의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평안의 때가 있으면 전쟁의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으면 밝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산 때가 있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나의 믿음을 살거니와 또한 이름을 세운 내 마음이 저는 기뻐하지 않으리라. 믿음을 없이는 기뻐하시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기쁨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모든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자에겐 복이 찾아오리나, 들어가서 볼 벗고 나가서 벗고, 높은 곳에 낮은 자의 주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손을 대는 것도 모두 다볼 벗고, 성 안에 있어도 볼 벗고, 들판에 있어도 볼 벗으며, 집안의 반죽 그릇과 국그릇과 팥그릇, 집안의 모든 소산들과 모든 들의 곡식들과 집안의 동물들과 자동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돈을 꺼줄지라도 굳이 않을지라는 이 말씀을 믿어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더안 되기 때문에 잘 되는 말씀을 믿어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줄 때까지, 지켜줄 때까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셔서 사랑한 약속을 천대까지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끝날 때까지 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될줄 여러분들, 오늘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이 토아저씨의 집이 노란 색깔로 희망으로 물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망과 희망을, 평안임을, 축복임을, 복임을, 잘되고 형통함을 잊지 마시고 동지 여러분들 오늘도 부디 희망과 소망으로 미래와 평안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제16호 비민촌 집들이 현장에서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